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원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기존 임차인분들 명도를 다 하고 나서 신축하로 리모델링할 물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지목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일반 상업 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로 향후 재건축과 재개발의 호재도 있을 물건입니다. 원평동은 구미 중심으로 주변으로 구미역과 백화점, 구미시청, 구미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평동은 원평지구 주택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원도심 재도약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성으로도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사용 승인은 2015년입니다. 연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곧 신축화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하셔도 좋을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차 12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미니 투룸 3가구와 투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미니 투룸 2가구, 투룸 1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의 최대 장점은 1억 초반으로 투자해서 이자 공제 후 월 279만원 나오는 매물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이고요.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오늘 건물은 북도로 6m 그리고 동도로 6m, 6m 6m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5년식 준공난 건물로 아직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컨디션이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건물 우측편으로 이동을 해보면 앞서 영상 초반부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1층에는 주차 12대로 전체 12대로 주차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건물 전면 보시면은 건물 전면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다 담기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변 다른 건물들 보면은 건물 앞쪽에 전봇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오늘 건물은 코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전봇대가 내 집 앞을 가리고 있지도 않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모양새도 더 깔끔하게 느껴지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건물은 내 땅이 허실 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코너 양면으로 대지석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건물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비트로 또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지금 에폭시로 이제 칠을 해 두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또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또 한 번 더 깔끔하게 시공이 마감이 되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천고 쪽에 보시면은 천고 쪽에는 CCTV와 그리고 텍스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계단 실 밑으로 또 청소 도구가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4채널 CCTV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또 CCTV는 여러 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또 설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단실 쪽에 보시면은 타일이라든지 또 핸드레일은 새것처럼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마 교체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시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니 투룸 3가구 그리고 투룸 2가구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 둘씩 또 한 집 두 집씩 지금 명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은 구미에서도 유일하게 또 주인세대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미니 투룸 2가구 그리고 투룸 1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정면에 보시면은 옥상 나가는 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향후에 리모델링을 할 때 여기에 창고 하나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고요. 옥상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방수가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또 이곳까지도 다
완벽하게 공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물건입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미니 투룸 8가구, 투룸 5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07.4제곱미터, 9단위로 92.9평, 건물 연면적 659.15제곱미터, 9단위로 199.3평. 자, 오늘 건물 연면적이 9단위로 199.3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면적은 서비스 부분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230평 정도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성 2015년 4월 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3천, 융자 현재 융자 5억까지 이제 된다고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주인세대가 지금 현재 8,500만원의 전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 나가시게 되면은 융자는 5억까지 가능하고요. 그대로 거주를 하신다 하시면은 4억 3,500까지 가능합니다. 그저 말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융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억 내지 4억 3,500, 그리고 보증금 6억 7,500, 인수금액 1억 2천, 월수입 460만원에 은행이자 181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익이 27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제가 1억 초반대로 월이자 공제하고 279만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융자가 5억일 때는 또 인수가는 또 8천만원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가볍게 인수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오늘은 구미시 원평동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전화상담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